예, 카튼이지, 카튼. 그래서 이게 카튼인데 무겁어베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카튼 무겁어베. 이게 그냥 먹어베, 무겁, 무겁, 먹, 먹어베, 먹게베. 이게 지금 목화밭입니다. 목화밭. 이게 한국말로, 코리아 말로 목화밭. 커튼 무겁어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겁어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먹어베, 먹어베. 그래서 우리말에 이 노래도 있지만 목화밭 할때이 밭이라는 게 물론 목화가 나는 뭐 필드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냥 그 자체가 목화밭이라고 그 코트는 같은 목화밭, 목화밭, 목화밭 이렇게 불렀다는 게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저이 목화밭이 육지면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보면은 위키에 보면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지금 하나인데 멕시코 테오아칸 계곡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증거에 따르면은 육지면 그러니까 이제 업랜드 커튼은 기원전 3500년부터 재배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거꾸로 올라간 거죠. 그죠? 멕시코 테오아칸 계곡에서부터 저쪽으로 저 미국으로 그다음에 지금 이 사전이 지금 여기 지금 밍맥 아닙니까? 캐나다 밍맥 부족으로 위로 거꾸로 올라간 걸로 같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바다 건너서 우리 쪽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 말을 사용했다는 말은 목화를 이쪽에서 가져왔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져왔다. 그래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쪽에 이 목화를 갖다가 그 씨를 뿌려가지고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실크로드 쪽에 저기 우즈베키스탄이죠. 거기 아직도 목화를 재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화배, 목화배 하는 그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목화밭, 목화밭. 태오아칸 계곡에서 기원전 3500년 전. 근데 문제는 이제 품종 개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알수 없다고 지금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캐나다 이 밍맥 부족들이 우리 이 조선 사람들과 연관이 아주 많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소중한 단어입니다. 무곡 오베, 무곡 오베, 모카베, 모카바.